생활 공간을 빛나게 해줄 아름다운 가구를 디자인한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가구 문화를 새롭게 창조. 가구는 물론 생활 소품까지 전시 판매,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구매 기업 체리시에 입사할 최웨이리는 누가 될 것인가? 네, 꿈에 있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네, 이제 곧 3월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제 봄맞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청소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인테리어도 좀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함께할 기업이 바로 가구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자, 최후의 1위는요,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가구 디자이너로서 그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결선에 앞서서 오늘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단 네 분을 소개합니다. 꿈의 기업 상무 유경호, 창의적인 공간을 연출하라 조희선, 실용적인 디자인을 평가한다 강신우. 꿈의 기업 유경호 상무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가구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은 어떤 건가요? 네, 가구 디자이너로서는 냉정한 일단 판단력하고요. 판단력. 그리고 고객한테 이상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 디자인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자,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열띤 본선 무대를 치렀습니다. 끼와 재능을 겸비한 학생들의 열띤 무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개성 넘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종집합, 차세대 가구 디자이너를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꿈의 기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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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기업 제가 갈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청춘의 열기로 가득했던 본선 현장 속으로 출발! 씩씩하게 입장하는 첫 번째 도전자. 다짜고짜 MC를 안고 합격을 향한 열정을 온몸으로 발산하는데 허허, 힘이 정말 장사네. 아이고 이리 왔잖아. 아이고, 열정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하하하하, 이제 그만. 상처뿐인 개인기, 열정은 발표로 보여주세요. 이 가구들은 제가 직접 제작한 가구들이고요. 친환경 침대, 잠자는 숲 속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침대는 숲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침대 헤드 부분은 나뭇가지로 장식을 하고 이 안쪽은 서랍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침대 발판 쪽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대 매트 안쪽 상판을 박스 형태로 제작하여 이 안쪽에 숯을 넣고 드릴링하여 통풍과 음이온 효과가 더욱 방출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간을 생각을 했고 진짜 잠자는 공간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모든 걸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김도현 학생의 합격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 말을 들어주세요. 김도현 학생. 자, 과연 결과는?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꼭 꿈의 기업 들어갈 겁니다. 파이팅! 섬세한 디자인으로 김도현 합격! 가구 제작은 자신 있다. 노우석 도전자. 2012년 경기도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2년 전국대회에서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구 인생을 다 바친 저 노우석의 작품은 바로 신혼부부를 위한 가구입니다. 가구의 특징은 일단 사방으로 뚫려서 어디다 놓아도 여기 작품이 다 보이고 이 위부터 이 밑에까지 크기별로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용도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입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원목으로 사용하고 맞춤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다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나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일을 하지만 저 가구가 갖고 싶어졌어요. 모두가 욕심낸 가구 이대로 합격? 합격이야. 탈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노우석 학생. 노우석 학생은 그 가수로 치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그 가수예요. 그래서 기능올림픽 나가는 것도 회사 차원에서 노우석 학생을 좀 후원을 하고 싶고요. 더 큰 성과를 이룬 후에